무리 속에서 살다가 짧은 자유를 맛보고 사살당한 퓨마, 뽀롱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체를 박제하겠다는 보도는 오보라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누구를 위한 동물원인지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아졌는데요. 원래 동물원은 식민지에서 데려온 희귀한 동물들을 전시하려고 생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동물원의 목적은 교육과 동물 보호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맞춰 해외에선 철책과 콘크리트로 동물을 가두는 대신 이렇게 구역을 나누거나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축소해서 옮긴 동물원도 있습니다. 아예 동물이 살고 있는 서식지로 직접 찾아가기도 하는데요. 요즘엔 많은 동물 대신 적은 종에게 넓은 공간을 확보해주는 동물원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동물원은 열악한 환경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 때문에 동물원을 모두 없애자는 청원까지 나왔는데요. 생태계가 파괴돼서 동물들이 돌아갈 곳이 별로 없고 동물들이 그렇게 쉽게 원래 살던 대로 못 돌아간다고 해요. 전문가들은 동물원 예산이 충분한지, 잘 쓰이고 있는지, 동물원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관리할 수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엔 취업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자수서 대행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옆나라 일본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답니다. 놀랍게도 사직서 대행 서비스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누가 굳이 돈까지 써가며 퇴사하나 싶지만 한 대행업체에선 건당 50만 원을 받는데도 설립 4개월 만에 의뢰가 1,000건이나 들어왔다고 합니다. 회사 측과 연락은 물론 법적 절차까지 모두 철저하게 대행해주고 있는데요. 이게 다 기업에서 퇴사를 시켜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출판사는 이직하려는 직원에게 여기까지 키워줬는데 그만두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이렇게 협박까지 했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 대행 서비스 이용할 만도 하죠. 기업이 이렇게까지 직원을 잡으려고 하는 이유는 일할 사람이 너무 없어서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생산 가능 인구는 60%로 한국보다 12%포인트나 낮을 만큼 인구 절벽이 심각합니다. 우리도 인구 절벽이 시작됐는데 몇 년 지나면 남의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5달 전에 하인즈 공식 트위터에 이런 설문이 올라왔습니다. 하인즈는 이 투표에서 50만 명이 마요첩을 원한다면 출시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오리지널 제품에 약간의 변화를 줘서 새 상품을 출시하는 걸 베리에이션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사진 올려놓고 사람들 반응이 괜찮으면 실제로 출시하는 거 본 적 있으시죠? 이게 요즘 식품업계에서 유행하는 마케팅이랍니다. 조스 어묵티백, 팔도 비빔장, 보리퐁 우유, 거꾸로 수박바 등등등. 근데 이 마케팅이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가끔은 이렇게 회사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하네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팔을 넣을 거야! 나를 뽑아! 알았어! 네! 일주일 동안 오늘만 바라보고 산 것 같습니다. 드디어 내일부터는 연휴 시작입니다. 이맘때쯤이면 늘 나오는 소식이 있죠. 바로 추석 무료 영화입니다. 넌 그냥 보기만 해. 카카오 페이지에선 추석 특집으로 내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매일 한 편의 영화를 무료 공개합니다. 블랙팬서부터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까지 최신 마블 영화를 볼 수 있는데요. 옥수수도 내일부터 5일간 하루 한 편의 영화를 무료로 푸는데요. 디즈니 픽사의 인기 애니메이션인 도리를 찾아서와 주토피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추석 잘 보내세요. 고장 났다. 어떻게 해야 되지? 요를 길게 뺄까요? 여러분 모두 추석 잘 보내세요.